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오늘. 어찌됐든간 17대 국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국회는 원내 정당화가 계속 가속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역으로 말해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좀 약화된 경향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당원들의 영향력이. 사무처 기능도 좀 축소된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원내 정당화의 과정이 전체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라든가 의회 상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예,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 전에 아까 그 제가 뭐 상임위 무용론, 뭐 의결 무용론인데, 최근에 그 뭐, 어제도 뭐, 김오수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너무 지금 까발리기식,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사람 모욕주기식,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보호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가 무능한가를 보고 사생활,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되고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 5,000명이에요. 그중에서 65명만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중에서 65명 중에서 23명만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23명만. 나머지는 국회 동의를 안 받아요. 그나마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버립니다. 미국은 3,000명을,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훨씬 크죠. 물론 그거는 대통령제지만은 주정부 위주로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거기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람이 1,200명이에요. 1,200명인데 1,200명 중에서 600명이 상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600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되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그래갖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가 하는 걸까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호를 해주되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하는 건 우리나라 그냥 거짓말을 해도 그냥 공개수사에 창피 그 오늘만 넘어가면 내일은 난 장관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있으나 마나 무용론이죠.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제도 정말 좀 가족들이 장관 못 나가게 하고 그 비근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가 망신해버렸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할 때만 해도 괜찮았죠. 법무부 장관 가가지고 한두 달 하다가 부인은 감옥 들어가고 딸은 지금 갔다 오면 의사도 지금 박탈 위기에 모여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이렇게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 이런 것이 뭐 비공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다 알아가지고 어디 돌아다 시내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분명히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도 언젠가는 장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되죠. 그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원내정당화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게 철저하게 국회 중심, 원내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원외에서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고 싶을 때는 지역구에서 선출직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수가 하시는 신분이 지역구에 나가서 표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등장을 하죠. 비례대표는 우리나라 잘못된 것이 비례대표에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비례대표 추천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거기를 넘어서서 인기 위주. 최근에 뭔 어떤 참그 어떤 그런 인기, 연예인. 뭐 이런 분들 위주로 비례대표를 공천해서 우리 당에 이렇게 그 대표성으로 내놓으면 좋은 점도 있죠.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정당 경험이라든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튀는 행동을 하고 이것이 국회 질서 자체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 메르켈 라는 총리를 정말 존경하고 미국의 루스벨트를 존경합니다만은 메르켈은 17살 때 정당에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입해가지고 독일 같은 데는 젊었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그것에도 부단하게 훈련을 쌓는 거예요. 정당에 훈련을 쌓아가지고 정당 정치를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정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정자도 모르고 그냥 다른 적이 있다가 그냥 정치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정치했던 분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지역에서 네. 오래 했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고문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해보고 싶었던 분도 못 오고 오히려 그냥 순간적으로 인기 받아가지고 했던 분들은 또 비례대표로 등장을 하고 비례대표는 정말 전문가 위주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뭐 그렇고 뭐 이번 정말 그런 실력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좀 정당 생활을 쭉 올해부터 해서 좀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돼야지 선진 유럽 같이 그냥 너무 졸속적으로 그때 그냥 해서 오니까 뭘 알아요 이분들이 정치에 이 정치라는 것 정치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협상력 정치력 그게 안 되니까 뭐 교수님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교수들이 많고 법률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률가나 교수들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법적 논리가 있어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왜냐하면 심판을 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니는 선이고 니는 악이다 구분을 하거든요 또 교수님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는 자기 논리에 딱 그게 한번 박히면 안 풀어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어떤 행정을 했던 종합행정을 하고 전문 지식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네 말도 이게 맞고 그래갖고 이게 서로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쨌든 보면 참 많이 아시는데 대단히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내일 뭐 공수처 이야기도 좀 제가 하려면은 이게 그 좀 그런 이분적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는 건 타협과 양보 그 여야가 협상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괴란 것이 발전될 수 있다 그래야지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1박 2일을 예정으로 여수에 왔는데요 예. 오늘 그 인터뷰는 요 정도 하고 내일 또 이제 뒤에 여쭤보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